녹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불필요할 것 같다. 녹화 공사하면. 녹화를. 이 구도가 높단 말이지. 귀찮게. 좀 하나 높이 설치해야 되겠어. 이쯤. 통합 비서실 해야 되나? 아스팔트를 여기다 깔라고 했을 때 이쯤이면 될것 같네요. 디크 PC로는 오른쪽이 제일 작죠. 아, 화이트 방패에 저 옵시디언 방패를 만드는 것도 잊어버렸네. 이거는 전선까지 이어주고, 나머지는 바닥까지 이어줍니다. 아이고, 떨어질 뻔했다. 위로 위로 위로. 아, 막혔네. 기차 표시리.
도착했어요. 완전 도착했고, 이거 빼줍시다. 이것도. 메카인이 왔으니까 이거 먼저 만들어줍시다. 해플 이걸 어디에 설치하냐? 여기 시계야, 더 만들죠. 이제 용암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물 이제 필요 없고. 뭐야 뭐지? 이게 용암 가져옵시다. 이것도 미리 모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안 샀나? 이거. 테이블로 마저 깔아주죠. 아,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이제 포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족하네. 지옥철. 바다 도착. 마을로 갑시다. 나머지 철로는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리고 플랜즈. 스펠런커 쿠션을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스펠런커 쿠션하고 마이닝 쿠션 6개. 스펠런커 쿠션 20개. 그리고 나머지는 스트레치는 거라 만든 다음에 왕관. 12개. 됐네요. 13개 할 거였나? 뭐, 상관없어요. 눈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데모나 타가서 슬라임 팀 소환서 12개를 만들고, 만들기 전에 나무 먼저 잡자. 나무가 부족해.
13살마리 충분해요. 충분히 많이 손할 수 있어요. 15마리. 이제 뭘 해야 돼요? 화이트 방패 자꾸 잊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할 게 더 있어. 입 보지 말고. 데미지. 뭐냐면은, 찾아야 돼요. 뭘 찾느냐. 아글레. 아글렛은 지상 나무 상자에서 스폰되는데 라이프 있어. 마침 광물 탐지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메탈 디텍터.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상 나무 상자에 스폰이 됩니다. 나무 상자가 보이네. 상자 어디 있어? 참. 제발 막을래. 아글렛 떨어. 뒤에 있네요. 아글렛. 아글렛. 아글렛! 아. 뒤에 있네요. 제발, 아글렛. 아, 아글렛. 아글렛. 아글렛이 필요하단 말이야. 체스트 어디?
죽이면 제발 아글레 아글렛이 나오게 해주세요. 아글레 아글레 오 아글레 어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어. 암에 걸릴 뻔했는데 암이 나왔어요. 체인 체인 5개 하트랜턴 캠파이어 라이팅 부츠 이게 리포지비용이 비싸다는 게 있는데 아 제발 아 안돼 안돼 나와라 킴비 너가 활약할 때다 안돼 나와라요. 크리티컬 나이스. 근데 더 잡아야 돼요. 리플레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가 있어야 날개를 할 수 있어. 더 잡아야 돼요.
수직어가 뭐지? 데델리구나. 데델리면 뭐 무난하죠? 데미지 크리티컬 붙어 있고 속도도 붙어 있으니까 속도는 별치가 안 나죠. 됐죠? 1플레 39개 스나임 듣고 이러겠네. 오렌지 됐고요. 버터 추락하고 테이블로 링크루트가 맞네. 링크루트는 상관없고 이제 뭐라냐면은 지옥가서 만듭시다. 아레나 그전에 그게 좀 필요한데? 뭐 폭탄으로 켜져. 더 이상 다른 거 할 일은 없네요. 아, 안 가져왔다, 포션. 암울한 거는 지금 그게 없어요. 브릭 레이어 설치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 헬벳 뭐였지? 헬벳 뭐였나?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에임이 너무 구려가지고 명중률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게 워터폴 피격점이 그 피격점을 착각하시는 분이 착각하시는 게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피격점이 전체가 아니라 그 눈알 세 개만이에요. 눈알 세 개만 피격점이에요. 그래서 그 눈알 안 맞으면은 눈알하고 입
눈알 두 개하고 입. 그것만 피해점이라서 그게 안 맞으면 딜이 안 막혀요. 그래서 제가 안 쓰죠. 그리고 워로프 잡을 때 좋다고 정보가 나와 있는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열악포션이네. 뭐 취향이죠? 취향.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 같고. 자동 발사되는 건 편하죠, 아무래도. 그거 차이는 크죠, 자동 발사되는 거. 워크벤치. 플랫폼. 야, 나왔네요. 박해고 하죠. 블록. 네, 확실한 거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세가지고 이걸 넘을 무기가 없네요, 노말 모드에서. 이게 기본 데미지도 세지만 이 도트 D까지 합치면은 데미지가 50이 넘어요. 하드 모드에서는 1밖에 안 바뀌긴 하지만 노말 모드에서는 50이 바뀌니까 넘사벽이죠. 라이트 엣지가 50 정도인데 좀 동해 증가 합치면 아 뜨거. 아씨 뭐하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나이트 엣지를 원거리에서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사기인 거죠.
게다가 더 사기인 건 이게 활이라서 포션 효과도 받잖아요. 아처 포션, 아처 포션의 질 포션, 그 공격 10% 증가시키는데 30% 하나인가요, 무려. 안 그래도 지금 상태가 데미지 50대인데 여기서 또 증가해서 30% 증가해서 공격력 50대면은 또 60대, 70대가 되고. 메테 포션. 오, 아슬하게 딱 맞았네. 이렇게 럭키 찬스가 잘 자주 일어나. 아이, 저리가. 마침 열화 포션이 떴는데 워러 플래시 잡자 잠깐. 이게 쓸모가 없어요. 주크피시런 잡을 때 그 거품 제거하는 용도로 쓸만하긴 한데 그 거품 막기가 힘들거든요. 애초에 거품 맞을 실력이면은 컨 실력이면은 나머지 패턴을 못 피한다는 소리가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거품 자체가 피하기도 쉽고 그냥 일반 공격으로도 없애지고. 뭐야 여기 이동하면 이렇게 가득 찼어. 아, 귀찮네. 어디서 자꾸 날리는 거야? 한 대당 데미지가 80 정도 되네요. 지금 보시면. 아, 뜨거. 슬라임 체력이 70 되는데. 죽잖아요. 70에 한 방에 죽잖아요. 박쥐 체력 92. 한 방. 박쥐 도트들이까지 합치면은 그냥 죽네요. PD가 터졌지만. 이게 비즈니스가 사기인 잡이죠. 몇 시 깎인 거야?
80, 80이 커피서 한 방에. 다른 무기는 이 정도 뒤에 안 나온단 말이지. 데몬 240. 절반이 넘게 까였어. 크리가 터졌죠. 아, 없네. 아야. 이거 안 빨았어요.
구덩이야. 에이밍 상태가 아, 나 죽어. 아이고, 내 돈. 지나갔다. 사인장은? 이거 어떻게? 썩어져. 왜 그 축구게? 가자. 빌더 포션이 없긴 한데 상관없겠죠 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아, 뜨거워.
관상상이 나왔나? 입니다. 아야, 어디서 작대인 거야? 수상이 아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도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딜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포션 준비하고, 뭐 이제 필요 없고요. 포션 준비하고 된 것 같네요. 포션 준비 끝났고 저러 갑시다. 그 전에 테이블 넣었나? 이면 뭐 그 전에 더 할 일은 없나? 없네요. 갑시다. 몇 시간 걸리지? 테라리아 자체가 보스보다 잡몹이 더 세요. 공격력이 거북이만 해도 200씩 달고
100이었나? 아니, 박치기 하면 200이지. 제일 센 건, 그, 지옥왕, 지옥, 그, 레드데빌. 창 데미지가 300. 많이 돼요, 그게? 창 한 번 던지는데 그게 300이야. 한 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다니는데. 보스까지 잡몹 수준으로 세면은, 아, 잡몹이 너무 센 거긴 한데, 그거대로 밸런스가 너무 오버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 쿠션 두 개 있는데, 이거 쓰면 공연 몇이나 오르지? 오르지 봅시다. 49 대박이죠? 49에요 지금 풀세팅. 라이트 엣지보다 더 센 공격력을 마구 휘두르는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네요. 방어력은 안 돼서. 이거 끼는 거 잊어버렸다. 그냥 이용하면 이렇게 튀어도 돼요. 알아서 잡아줘요, 그럼. 하하, 이게 사기죠. 이게 일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튀면서 싸도 돼요, 멀리서. 이게 비즈니스의 사기인 점이죠. 이게 차라리 코무스로는 날아갔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엄청나죠. 아니다, 한 번 더 잡을까요? 한 번 더 잡죠. 그리고 쓰레기네요, 진짜. 쿠션 쓰고 이 정도 걸렸으면, 아직 절반도 안 갔는데, 끝났으니까. 쿠션 안 쓰고는 뭐. 아레나 다 이용해서 강할 거 아니야. 그냥 거리 한 이 정도 유지하고, 싸도 돼요. 그거 알아서 죽어요. 트러플 왔네요. 딱히 의미는 없는데, 지금 와 같아요. 뭐, 미디어 아주 좋죠. 워르프를 지금 보지도 않고 잡았습니다. 얼마나 사기예요, 이게.
데모나이트 이거 왜 키냐면은 방해되니까요. 길목 막으니까. 오! 레인저! 대박! 대박이네요. 대박이야. 드디어 한 번에 두 번만에 떨어졌어. 한 번만은 아니지만. 여기 슬라임 동상 설치해놨죠. 나중에 아스팔트 깔려고. 버섯 몇 개나 먹었지? 470개? 이렇게 해줘. 지금 밤인가? 밤이네요. 날개를 삽시다. 나기네요. 수식어 AI. 별로 안 좋지만 뭐 없는 것보다는 없어. 뭐라냐? 뭐라긴요? 알터 부셔야죠. 알터 부시기 전에 크레이트 별거 안 나오겠지만 별거 안 나오네. 뭐 150 포션 하나 이득 받나? 이건 아담한타이트가 나온다는 진정인가? 불안한데? 알터 부시러 갑시다. 팔라디움 무기 같은 거는 무기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아이고 잠시만요. 예를 들어 총 같은 거, 총은 머스킷이 초반에 나오는 총은 머스킷이 훨씬 좋아요. 데미지도 있고 우선 넉백이 없어요. 그 장의사는 그 크림튼 총은 넉백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프트닝 머스킷은 총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고 그리고
마법 무기. 그, 책 무기 같은 경우에는, 크림슨이 넘사벽으로 줬고요. 데미지 면도 있지만, 코럽션 마법 무기는 위치성이 너무 부려가지고, 중력에 영향받는 구슬을 던지거든요. 크림슨은 오줌 발사인데, 오줌하니까 좀, 저급해 보인다가, 물줄기, 노란색 물줄기를 발사하죠. 그게 데미지도 훨씬 좋고, 반카까지 있어가지고, 실질적 데미지가, 원래 그냥, 원래 데미지가 20 몇인데, 실질적 데미지가 30대예요. 30대. 근데 이게 다다니트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코럽션 무기는 안 그래요. 30대인데 그냥 뭐냐 볼트 하나 발사. 근데 뭐 나왔었지? 광석? 광석 뭐 나왔는지 보지 못했어요. 뭐 어쨌든 팀마다 달라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형은 파밍하기는 어떻게 보면 코럽션이 더 알터 같은 게 더 잘 나와서 알터 같은 거 파밍 부실 때는 코럽션이 좋죠. 알터 스폰이 잘 돼가지고. 크림슨 같은 경우에는 알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알터 보실 때는 코럽션이 더 좋고, 그리고 특수 아이템 아코르, 아코르나 그 커즈드 프레임. 그 둘 중에서는 아코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죠. 커즈드 프레임은 그냥 디버프인데, 그냥 도트딜 들어가는 디버프인데, 그 도트딜이 안 막히는 보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기계 보스. 네, 코럽션 크립스는 유닉도 다릅니다. 차이점이 큰데, 그거는. 코럽션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솔직히 좋은 게 없어요. 아다마타이트네, 아. 이러면 그거 맞춰야 되잖아. 서란셋. 크림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그, 바그니우 맞나? 바그니스인가? 바그나스인가? 어쨌든, 그, 공속 빠른 무기. 그것도 있고, 그, 라이프 드레인 써보진 않았지만, 쓸만한 것 같고, 다트 피스톨이었나? 다트 라이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공속 데미지 차이인데, 라이플이 공격력이 더 높지만 피스톨이 공격이 더 빨라요. 근데 피스톨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트 피스톨은, 다트 무기는. 그 다트 무기가 디스트로이어 대항하기 좋은 무기인데, 라이플은 아무래도 공속이 느리다 보니까 연속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피스톨은 난사하기 좋으니까 디스트로이어 대항할 때는 좋죠. 프로젝션 무기는 이제 쓸만한 게 없어요. 철퇴 무기 하나도 있는데, 그 철퇴를 연속적으로 날리는 체인, 철퇴라기보단 체인이지만 체인. 체인을 연속적으로 날리는 무기도 있는데, 그건 서버치만, 그건 뭐 디스트로이어 상대하기도 좋은 무기가 아니고, 그냥 그 라이트 디스크 하위템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성능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 코럽션 장점은 재단도 있지만 또 뭐가 있지? 뭐 잡몹이 크림스보다 약한 정도?
지렁이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거 말고 프림스는 센 몹이 없죠. 아 크림슨이네. 코럽션은 몹이 더 약해요. 지렁이가 좀 세긴 한데 걔 빼면은 몹이 약해요. 그래서 처음 진입할 때는 코럽션이 낫죠. 그리고 직업별로 쓸만한 거라면은 레인저 워리어는, 아 워리어는 아니구나.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코럽션이 나아요. 레인저나 서머너는 우선 크림슨에서 영향받는 무기나 재료템이 없고, 레인저는 아코르 총알이 있긴 한데 아코르 총알보다 크리스탈 총알이 훨씬 좋아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제 뭐다냐, 방문을 캐야죠. 아 녹화 여기서 끊어야 되나? 녹화 몇 시간 했는지 봐봅시다. 2시 5분, 1시간 20분 정도? 지금 녹화 끊어도 될 것 같네요. 녹화 중단하겠습니다.